1991년도에 발매됐죠? 다이노스어 랜드에서 휴가를 보내던 피치공주가 납치되고 맨날 납치되죠. 섬의 주민들은 마법에 걸리고 맙니다. 요시와 만난 마리오 형제는 이 모든 것이 쿠파의 짓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. 요시들은 쿠파가 7채 성에 숨긴 마법의 알 속에 갇혀 있습니다. 마리오는 곳곳에 숨겨진 길을 통해서 74개의 스테이지와 와 74개 엄청나죠? 96개의 출구를 찾아 쿠파성으로 나아갑니다. 스테이지는 74인데 출구가 96개. 왜 더 많을까요? 다 알죠? 비밀길이 있다는 거죠. 한 맵에 출구가 두 개씩 있는 맵이 있다는 얘기야. 하늘을 날 수 있게 해주는 깃털과 파이어볼을 쓸 수 있게 해주는 꽃 등의 아이템을 2D 배경 속에서 찾아봅시다. 요지를 타면 적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. 가봅시다. 와, 이 게임을 진짜 다시 하게 될 줄이야. 크, 부금보소? 벌써 이 화면만 봐도 조작감이 달라 보이는 게 보여. 조작감이 다른 게 딱 티가 나. 이거 어렸을 때 깨봤어요. 저 친구는 없잖아, 마리오 메이커 2에. 가보겠습니다, 한번. 추러 추럽스님, 안녕하세요. 사실 근데 원작에서는 쉘점을 할 일이 없으니까. 와, 내가 이걸 다시 해야 되겠다니. 조작감 진심? 아, 공중에서 방향 바뀌는 거 왜 이렇게 이상해 이거. 잠깐만. 와, 조작감 상당하네요. 아, 방송 카테고리. 오케이. 대기. 네, 공중에서 너무 다른데? 방향이 훨씬 금방 바뀌는데? 진수이님, 안녕하세요. 저 요시코인 다 먹어줘야지. 아니, 브레이크가 너무 빨라. 방향 바꾸는 속도 봐. 방향 바꾸는 속도 봐. 미끄러지는 게 없어. 아, 느낌 이상해요. 완전 이상해. 조작감 진짜 너무 달라. 미끄러지는 게 없어. 또 월드는 또 갓게임인게 아이템 하나씩 킵되잖아. 아, 스핀이 A인게 좀 헷갈리네. Z를 누르게 되네요. 맞아, 그리고 스핀 점프랑 그냥 점프랑 높이가 똑같아. 아닌가? 어? 좀 달라보이냐? 거의 똑같을텐데 아마. 근데 좀 많이 높긴 해요. 어쨌든 조금 낮다고 하시는데 좀 많이 높긴 해. 마리오 메이커에서 하는 것보단. 와, 조작감 진심 너무 다르다. 와, 반갑다 친구. 아, 맞네. 이거 뭐 들고 들어가면 아이템으로 바뀌죠? 설정 되긴 할 거야. 뭐 시도는 제가 아직 안 해봤는데. 와, 이거 근데 스핀 하려면, 달리면서 스핀 하려면은 가속을 X로 눌러야겠는데? 저는 원래 YB로 하거든요? 이거 밟으면 아마 동전 나왔나? 이거 말고 색깔 다른 동전 있잖아. 네, 키 설정은 안 돼요. 근데 이게 어쨌든 YB만으로도 된다는 게 대만족이지. 페미컴은 BA야. 그래서 가속 누르면서 점프하기가 되게 힘들거든요.
이제 이 노란색 스위치를 열었기 때문에 노란색 스위치가 있는 곳에서는 빈칸이 채워졌고 저걸 열면은 버섯이 나옵니다. 이제 요시를 만나러 가보죠. 여기 요시 탈때 그리고 잠깐 멈추잖아. 아니 왜 던지는 순간 같이 불이 날아가 버리냐고. 아그 와중에 불꽃 맞으면 얘네들이 동전으로 바뀌네? 그랬나? 두 발씩 쏘는 건 똑같네. 아 조작감 진심. 요시가 사과 많이 먹으면 파이야. 사과 많이 먹으면? 이건 그냥 뱉는 거? 버섯을 놨죠. 얘는 안 먹어져. No. 아 근데 이거 월드 오리지널 판정 중에 요시 타고 있는데도 막 죽고 있는 죽고 막 그런 판정 있지 않나? 들어가지는 데가 있을 텐데? 콩나무? 아 자꾸 아 잠깐 Z를 누르게 되네. 아 Z R을 누르게 돼. 스피니 A라는 게 자꾸 헷갈려요. 알랐죠? 알랐죠? 네 오래 물고 있으면 삼키죠. 맞아. 맘에 투에서는 안 삼켜. 위로 올라가는 건가? 아니지. 야, 이 무슨 블럭이라고 해야 돼, 이거? 보라 색깔 블럭. 40점이 아마 최대인가? 아마? 그쵸, 이게 점수 100점이 돼야 얘 원업이 될 거야, 아마. 기계 맥히다. 이 돌아가는 것도 맘에는 없죠. 이게, 뭐야, 내가 있는 곳으로 돌아가는 거 아니야? 내 체중을 어떻게 실으냐에 따라? 여기 밑에 파이프 있는데 있지 않나? 이 앞쪽인가? 바닥에 아마 파이프가 있던 데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? 여기구나. 진짜 월드는 갓게임이야. 3도 가시긴 했는데. 나 지금 요시코인 놓친 거 아니야, 이거? 와, 조작감, 진짜. 어떻게 보면 이 조작감이 더 좋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. 근데 너무 맘에 투에 익숙해져가지고. 어, 저거 뭐죠? 이건 뭐가 나오는 건지 기억이 안 나네? 무조건 보너스 나오는 게 맞나? 가끔 뭐 다른 거 나오는 뭐 그런 거 아니야, 이거? 이건 앞쪽으로 간다고 꼬리 되나? 오리지널 월드가 원래 그렇게 되죠? 그래서 맘의 투도 그렇게 바뀐 거지. 잠깐만, 그 와중에 버섯 먹으니까 다시 버섯으로 아이템이 찼다고요? 아니, 이미 내가 불꽃 상태였는데 버섯 먹는다고 버섯으로 바뀐다고? 진심? 냠냠냠냠냠냠냠냠. 상일님 안녕하세요. 냠냠냠냠.
이것이 부스터? 혀 내밀면서 가속 받는 거야? 되는 것 같기도 하고. 어, 근데 방향을 바꾸네. 방향을 바꾸려고 해 자꾸. 되는 것 같기도 한데 잘 모르겠어. 스타다. 스타 지속 시간 되게 길지 않나? 물살 왜 이렇게 세? 지속 시간 엄청 길죠. 물에서 위 버튼을 눌러야 되는구나 이게. 하, 물고기 움직임 왜 저래? 하, 내 옷이. 아, 이게 아예 발을 안 먹으면은 아무런 점수를 안 주는구나. 아, 이 물에서 움직이는 게 다르지. 그러고 보니까 원작은 아. 야, 이거 3D에 꼭 고양이 상태에서 매달릴 수 있는 그런 느낌? 이거 뒤집는 거 어떻게 하는 거죠? 내가 뒤로 들어갈 순 없나? 아, 이제 들어가려면은 그 들어가는 그게 있지. 주먹 죽어 그쵸. 뭐 이게 네모 칸으로 뚫려있는 데만 가능한 거지? 갓겜. 갓겜. 아하. 아니 원래 피스위치가 무슨 의미가 있지? 사라지네. 네, 원래 성에서는 요시가 대기했다가 요시 상태로 못 들어오죠. 요시가 기다리고 있지. 어, oh, no. 아하. 죽어. 궤도 진심인가? 궤도 진심인가요? 아, 잠깐만. 월드는 진짜 지금에도 재밌다. 지금에도 재밌어. 거의 20년 전 게임인데. 이렇게 노란색 요시를 구했습니다. 아, 30년 전인가? 아, 그러네. 그러네. 제 방송부터 4스테이지까지 겠어?